저희 가상화폐로 세탁할 거고요. 수수료는 30%.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안전빵이에요. 급하세요? 예, 조금. 오래된 가상계좌 하나 드릴 거예요. 선생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해오고 계셨던 거고요. 그걸 이번에 파신 거고 세탁 끝난 깨끗한 돈 70%를 입금받으신 다음에 선생님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? 아시겠죠? 아, 아니요. 잘 모르겠는데. 모르셔도 돼요. 결과가 중요하죠, 뭐. 네. 연락 주실 때 이제 이 폰만 사용하시고요. 두고 가세요. 저기 저 이게 다예요? 네, 그럼요. 아니 근데 제가 그 어떻게 믿고 이 돈을 맡기고 갑니까? 그럼 다시 가져가서 마늘밭 하나 묻어 놓으시든가. 아, 혼자 오시던데 그 뭐 금융 쪽 사람이신가? 아니면 금배지? 아니요, 그런 거 아닌데. 관상이 또 토사장 분위기는 아니시고. 어디 은행 털렸다는 뉴스도 없던데. 죄송합니다. 저 다음에 저 다시 오겠습니다. 누가요? 당신 뭐야? 아, 미안합니다. 그냥 가면 어떡해. 뭐야? 경찰이야? 아니요. 난 그냥 그 돈 어디서 났어? 정치인 비자금도 아니고 대기업 쌈짓돈도 아닌 것 같고 불법 도박도 아니야. 사채업자 큰 손은 우리 주 고객이라서 내가 모를 리가 없고. 너 뭐하는 놈이냐? 미안합니다. 잡아.